필요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다. 노력할 때 시간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원하는 것을 얻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늦게까지 자기개발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잖아요. 뭐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 너무 속물적인가? 좋은 일도 하고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목표 같은 거를 이루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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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해서 이루시면 참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요. 아, 우리가 사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된다는 보장만 했으면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제가 뉴스 본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작년에 어떤 신문 기자가 미국 심리학 페이지에서 나온 논문을 소개한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사람의 노력은 평균 몇 퍼센트 영향을 미쳤다고 계산되는가? 프로게이머, 음악가, 스포츠 스타, 세계적인 학자. 지금 눈에 보시는 것만큼 계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 사람의 노력은 평균 몇 퍼센트 영향을 미쳤다고 계산되는가? 21%라는 거죠.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박지성, 김연아 대단하죠? 추신수, 뭐 박병호 이런 대단한 스포츠 스타. 여러분 가끔 그 김연아 같은 경우 생각합니다. 김연아. 우리 어렸을 때 김연아 봤잖아요. 그 김연아가 뭐 주니어였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세계무대 재패하는 거 다 보셨죠. 그런 김연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러셨죠. 그렇죠. 김연아의 평소에 그 성공에 김연아의 노력은 몇 퍼센트 차지했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120%. 굉장히 훌륭한 삶을 잘 사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런 논문이 얘기하는 거는 18%라는 거죠. 18%.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공부예요. 공부.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연구 성과에 이 사람의 노력은 평균 몇 퍼센트 영향을 미쳤다고 계산되는가? 4%라는 거죠. 4%. 가끔 평소에 자녀분들한테 열심히 공부 좀 못해 하고 신경질 내셨으면요. 집에 와서 손 한번 꼭 잡고 오늘 저녁에는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쵸? 아, 농담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재미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논문이 재미있어서 이 논문을 쫓아가서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야 요즘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너무 대충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논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노력이라는 건요. 노력한 시간만 카운트라는 거예요. 노력한 시간만. 한동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참 유행했었잖아요. 그쵸? 아, 우리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했었을 때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논문이 얘기하는 게 그 말은 맞을 수 있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다. 노력할 때 시간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세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랑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가요? OX 퀴즈.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OX. X.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건 인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고 뭐 운도 참 좋았지만 그 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이런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롯데 당첨되려도 롯데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었어. 뭐 이런 운이 아주 좋았어도 기본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시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건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큰 아웃풋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진짜 질문인 거죠. 이러한 질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요즘 단어가 창의성이라는 단어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말에 무대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아세요?
이 무대뽀라는 말이 실제로 일본 말이에요. 무자가 없을 무자고요. 이 대포가 조총이라는 뜻이래요. 조총이요. 그러니까는 상황은 15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전국시대였어요. 절대 강자가 없어서 그냥 싸움이 끝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포르투갈 사인 같은 사람들이 갖다 준 조총을 처음으로 갖게 된 봉건 영주는요. 그 조총의 힘으로 일본을 평정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조선을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쵸? 임진왜란, 그쵸?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조총 갖고 싸우는데요. 어떤 봉건 영주는 야, 저거 별거 아니야. 열심히만 하면 될 거야.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열심히 싸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상대는 조총으로 싸우는데 나는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으로 열심히 무대뽀를 해요. 대뽀가 조총이라서니까 없을 문자 대뽀 없이 싸워요. 무대뽀로. 여러분 게임이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게임이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게임이 안 됐겠죠? 실제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대뽀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무대뽀로 하면 안 된다. 대뽀가 있어야 된다. 요 최근까지 사람들의 현명한 노력은 과학기술이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 비교해보면 서양이 지금 동양보다 잘 사는 게 과학이 먼저 발달했다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쵸? 네. 과학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평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것보다는 컨셉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거,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적절하게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하는 것, 이런 새로운 컨셉을 더 많이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더더욱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못하는가?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잖아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쭉 있는 데서 한국 기자한테 뭐 질문권을 주고 싶은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서 막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분석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질문을 못하는가? 사람들이 내리는 공통적인 결론이 강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은 동의되세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러세요? 강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는 아,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한가? 여러분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그런 조직 문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 나도 당할 만큼 당했는데 뭐 그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딱딱한 세상 말고 좀 부드럽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원하는 세상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쉽게 조직 문화도 만들어 가시고 사회적인 문화도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그 표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법, 성인의 일하는 방법, 우리 인생도 이 빨간선이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듣잖아요. 여기서 그냥 멍하니 잘 듣기만 하면은요. 나중에 10%가 기억이 안 난대요. 더 많이 들으니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멍하게 듣기만 하시면은요, 나중에 10%가 기억이 남는데요. 제가 동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 20, 3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의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50%가 기억이 남는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70%가 기억이 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엎드려서요, 기세요. 벽으로 붙으세요. 벽이 나타나면요. 손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첫 번째 나오는 문으로 나가세요. 무슨 말이지? 아, 이 정도 이야기면 다 기억하실 것 같죠? 아, 너무 길어요?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면 다 기억하실 것 같잖아요. 지금 기분에는. 실제로 듣고 지나가면은 10% 기억난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몸이 옷이 좀 지저분해지지만 바닥을 막 기어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70%가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움이 되세요? 가장 많이 90%까지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가르쳐보는 방법이래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 남한테 이거 써먹어야지 하면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처럼 실제로 남한테 전달해보면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데. 여러분 제가 한 30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제 이야기 참 좋죠? 네. 제 이야기 참 좋죠? 네. 오래 기억하고 싶으시죠? 네.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게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야 내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다가 낙종하라는 분한테 이런 일이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르쳐서 전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90분 얘기하면 어디 가서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 하나 더 소개하면은 골프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골프채가 갤러웨이라는 회사의 빅버사 시리즈라는 건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요 이 헤드라 그러죠. 이 헤드 크기를 190 정도로 평균으로 썼는데 이 회사가 최대치까지 460까지 늘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전까지 사람들은 골프 잘 쳐야지 나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맞으면은 정확하게 맞으면은 아주 멀리 가는 이런 골프채를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 가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치기 쉬운 드라이버를 만들자 이렇게 시각을 바꿨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골프 연습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 뭐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표적인 흥행 성공 사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좀 수평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생각을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걸 수직적인 사고라고 얘기하고요. 좀 옆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걸 수평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데 수평적인 사고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뭐 고리 대금 없다가 돈을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로 갚아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빌렸는데 나중에 못 갚게 되니까는 재판을 하죠. 판사는 어떻게 해요? 이게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런 법을 집행할 수는 없고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법대로 계약대로 해라. 계약대로 하는데 실제로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죠. 다 기억나시죠? 이런 게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방법에서 뭔가 더 하는 거 말고 옆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가능성 또 다른 경우 이런 걸 기억해 생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쵸? 제가 이 사례를 한번 그 회사 워크숍 할 때 사람들하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가 악마야, 악마. 그놈은 악마예요. 직장 생활이 그러면 지옥이겠죠. 그쵸?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워크숍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떠오르는 아이디어 어떤 거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악마예요. 직장 생활이 지금 지옥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래요? 때려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자기 직장 상사의 이력서를 아주 프로필을 이력서를 아주 좋게 써가지고 만들겠대요. 그래서 그걸 헤드헌터한테 보내겠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법이죠.